오늘은 바나나 식초 만들어 보려고 그러거든. 건강에 너무 좋은 거야. 다이어트에도 좋고, 엄마가 먹어보니까 이게 혈압에도 좋고, 뭐 혈액을 맑게 하고, 몸도 가벼운 것 같아. 그래서 이거 꾸준히 먹으면 굉장히 좋겠더라고. 그래서 어렵지가 않거든. 얘는 좀덜 익었고, 얘는 괜찮은 듯한데, 얘로 할까? 이렇게 더 달고 맛있잖아. 그게 좋은 거래, 까만 게. 그래. 이제 이거 할 때는 설탕하고 식초, 바나나 들어가는데 같은 동량이야. 1대1대 1이야. 1:1? 식초는 사과 식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아. 현미 식초가. 근데 이거 바나나는 이제 껍질 깐 거야. 무게가. 껍질째가 아니라 껍질 까서 무게야. 그래서 이거 지금 500g씩 하려고 그래. 몇 그램 넘네? 너 먹어. 나 먹으라고? 아니, 먹어. 이게 500g이니까 이게 중간 사이즈로 한 네다섯 개 정도 되는 거지, 그지? 이거 그냥 쓸어줘, 얇게. 이제 이 병에 담아줘야 되거든? 근데 병이 너무 조그마하면 안 되잖아. 모두 1.5kg 되잖아. 그럼 병도 그 정도 크게 해야 돼. 너무 작은 데 담으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얘를 그냥 담아주는 거야, 병에다가. 이제 설탕이잖아. 이건 황설탕인데 이렇게 먹이가 이렇게 발효되는 거니까 활성화되고 이제 식초를 이제 녹여줘야지 여기다 부어가지고 먼저 한참 저어줘야 돼 이거. 이게 설탕이 다 녹아야 되거든. 어떤 사람 이걸 손으로 막 비벼서 녹이는 경우도 있어. 손으로? 이게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게 식초에다 손 담궈서? 담궈서. 그럼 이게 약간 끈적끈적하게 되면서 올라오거든. 한참 잘 저어줘야 돼. 좀 끈적해지면서 그렇게 되잖아, 이것도. 그러니까 한참 저어주는 게 좋아. 이렇게 많이 좀 저어졌잖아. 아까는 뚝뚝 떨어졌는데 지금 걸쭉해진 느낌이 들잖아, 물이. 그지? 좀 많이 저어질수록 좋아, 이게 다 풀어지게. 쫀득한 느낌이 약간 나지? 쫀득한 느낌. 그럼 이제 부어주면 되는 거야. 병에다가.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이틀을 실온에 내비두는 거야. 그 다음에는 냉장고에서 2주 정도 둬야 돼. 뚜껑 그냥 이렇게 덮어도 되는데, 요거 면보나 이런 거 있잖아. 약간 숨 쉬게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닫아두면 돼. 이렇게 살짝, 그래서 이렇게. 실온에서 이틀 우선은. 실온에서 이틀. 근데 이제 얘네들이 지금 위에 이렇게 떴잖아. 보이잖아. 눌러진 게 아니라. 내비두면 얘가 이제 물이 안 적셔지잖아. 식초물이. 그럼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줘. 이렇게. 가끔. 실온에서 이틀,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2주. 기다려보자고. 여기 이제 냉장고에서 저온 숙성된 거잖아. 2주 정도 한 거거든, 지금. 시커매졌네. 그렇지. 이걸 이제 걸러줘야 되겠지. 이 국물을 쭉 짜줘야 되거든. 건져줘. 그래서 여기 이제 물기가 다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지. 막 눌러서 짜지는 말고 다 떨어질 때까지 이제 놔둬. 얘는 걸러진 거는 이제 병에 버져. 약간 담금주 같은 냄새 납니다. 달콤해. 근데 이것도 지금 먹으면 안 되거든? 아, 그래? 바로 먹는 거 아니야? 이제 2주를 이제 냉장고에서 저온 숙성했지? 실온에서 한 일주일 정도 더. 아, 또? 그 다음에 이제 먹기 시작하면 돼. 그럼 이제 실온에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냉장고에 놓고 먹어도 되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거는 버리는 거 아니야. 초고추장 있잖아. 그거 할때 이거 넣어서 갈아가지고 으깨서 같이 고추장 넣고 하면 굉장히 맛있어 이것도. 그때 엄마 골뱅이 무침 했을 땐가? 그것도 그거 맛있지. 엄청 맛있어. 버리면 안 돼. 굉장히 아깝잖아, 그치?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만들어 놨던 거잖아. 엄마 먹고 있는 거잖아, 지금 이거. 많이 먹었네. 그래서 이거 먹을 때또 그렇다고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. 식초니까는 빈속에 먹으면 안 되고 식후에 먹어야 돼.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봐. 이거 하루에 두잔 정도면 적당해. 많이 먹으면 안 돼. 이 정도가 되면 한 50ml 정도가 돼. 100ml 이상 먹으면 안 되거든. 두 번씩 마시면 돼? 그냥 먹으면 너무 시잖아. 그래서 희석해 먹는 거야. 엄마는 한 4배 정도 하면은 이거 아주 맛이 좋고 먹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. 너 먹어봐 한번. 엄마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늘 먹잖아 내가 이게. 그럼 굉장히 몸도 가벼워지고 좋아.
조금씩 먹어. 맛있지? 맛있어. 그지? 응. 옛날에 한때 그 식초 다이어트 유행했잖아. 그래. 그거 타먹는 거랑 비슷해. 음식할 때 듣고 엄마는 아주 좋더라고, 이게. 생선 같은 거 비린내 날 때 살짝 넣어도 되고. 일반 식초보다 훨씬 낫겠다. 훨씬 낫지, 이게. 맛이 또 고급스러워지지, 이게. 청무침 같은 거 할 때. 풍미가 있나? 재료들이 다 그래. 같이 모여지는 느낌. 맞아. 확 쏘는 그런 초맛이 아니라 맞아. 풍미가 있어. 응. 이것도 이건데 난 이거로 무침 했을 때, 소스 무침 했을 때 진짜 맛있었어. 그치, 맛있지.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데 컨테이너 담아놨다가 한꺼번에 투상 만들어서 많이 내비둬도 되고, 아니면 음식할 때 또 조금씩 넣어서 써도 굉장히 맛있지.